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 시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영상을 켠 시각이 아침 6시 52분인데 오늘 아침까지 좀 가다듬을 게 있었어요. 가다듬고 녹화를 켠 이유는 사실 그동안 벼르고 별렀던 인문학 컨텐츠를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우리 지테TV가 교육적인 컨텐츠들을 많이 하잖아요. 가장 주력 컨텐츠는 사심역사지만 사실 모든 이야기들을 다 역사 쪽으로 다 몰아서 넣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나름 뭐 인생 공부도 많이 하는 역사학자로서 30대 한 중간쯤 왔으면 이제 좀 나름 그 인생 공부도 좀 어느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고도 10년이 넘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한번 인생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많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해주고 싶은 이야기, 물론 이제 나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볼 수도 있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볼 수도 있어요. GTV에서 유튜브 채널을 제일 많이 보는 층이 한 만 18세 이상 성인들이죠. 투표권이 있는 성인들부터 30대 중후반까지 어쨌든 요 연령층이 시청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나보다 좀 한 세대 후배 세대나 아니면 이제 내 또래 세대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뭐 이제 내가 살아오면서 뭐 이러이러한 점이 좀 부족하고 아니면 뭐 이러이러한 점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 컨텐츠가 바로 이 인문학 컨텐츠예요. 뭐 인문학 카테고리의 주제는 어차피 내가 역사 얘기를 사심역사라는 카테고리 이름으로 하고 있듯이 그냥 왜 사심인문학 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니까 그냥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제 시연은 댓글로 달아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미리 생각해놓은 주제를 이어서 연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은 뭐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면 검토는 해서 흐름에 맞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과연 해줄 수 있는 이야기인지 뭐 이런 거를 검토를 한 다음에 다루면 되겠죠? 개그 콘서트 옛날에 봉숭아학당 있었잖아요. 이 봉숭아학당이 특정 단어를 칠판에다 써놓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뭐 이런 컨셉트로 얘기가 전개가 됐잖아요. 물론 봉숭아학당이 언제부터 수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봉숭아학당이 수업을 제대로 한 적을 본 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1강이니까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이제 적어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컨텐츠는 책으로도 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원고를 써놓고 원고를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을 할게요. 시작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말하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시작이고 그 일을 해내는 것도 시작에 포함될 수 있어요. 장기적인 프로젝트 중에 한 가지 일일 수도 있으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 글을 쓸 때도 첫 문장이 시작이 어렵고 처음 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첫 말을 꺼내는 게 어렵잖아요. 이 컨텐츠를 오늘 이 영상을 녹화하는 것도 사심인문학 컨텐츠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시작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요, 생각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일은 2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계획한 일을 일은 2시간 안에 실행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대부분 망각하는 식으로 파기가 된다고 해요. 나도 이거는 어떤 분이 책도 쓰고 어디 가서 뭐 강연도 하고 이러면서 좀 들었던 얘기예요. 물론 일은 2시간이 넘더라도 실행에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사심인문학 컨텐츠가 그래요. 원래 이 사심인문학 컨텐츠의 시작은 원래는 이제 2014년에 내가 좀 뭘 해보고 싶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강연에 나서고 나도 뭔가 이제 강연 오디션을 좀 해보기도 했고 그 누군가하고 강연 행사를 기획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 강연 행사에서 시작이 됐죠.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강연 행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강연 행사 장소를 물색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좀 몇 명 모아서 공간 대여하고 SNS로 뭐 사람들 모집하고 끌어모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마음에 두고 있었던 친구도 막 게스트 강사를 섭외하고 그래서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행사가 세 번 만에 모종의 사건이 발생해서 파기됐어요. 그 당시 파기했던 그 행사 이름에 대해서는 무슨 행사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 당시 내가 좀 그 전에 좀 친했던 사람이 있어요. 좀 바빠지면서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서운해하는 거야. 원래 그 전에는 뭐 광고로 받았던 뭐 음식점 리뷰도 하러 같이 갔었고 뭐 이곳저곳 좀 같이 다녔던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좀 이런 강연 행사 같은 것도 하고 좀 바빠지면서 나랑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을 했나봐.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SNS를 뭐 되게 열심히 보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막 댓글 열심히 달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스토커가 된 거예요. 갑자기 나랑 그
친구 사이를 끊어놓고는 나랑 가깝게 교류하던 사람들 사이를 파고들어가지고 뭐 오해를 일으키고 뭐 갈등을 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겠다던 학생한테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뭐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자리 없는 동안 내가 맡고 있었던 역할들을 그 학생이 나랑 공동대표였던 사람을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없는 사이에 회의를 해버린 거야. 내 역할들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행사를 시작하자고 했던 사람은 사실 그 프로젝트는 또 그 행사하고 별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랑 연락을 끊어버린 거예요. 내가 좀 해명 좀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야. 그 이후에 나는 이제 이런 인문학 강의를 그래 혼자서라도 하자 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물색을 했는데 당시 평판이 안 좋아졌으니까 내가 뭐 어디 자리를 뭐 물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유튜브예요. 크리에이터의 길을 걷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처음 기획했을 시기는 주변에서 나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주질 않았어요. 거기에다 그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이 나보다 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만 SNS에 쫙 늘어놓은 거야. 말빨이 좋았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들만 폭로를 하고 거기에다 나하고 관계가 멀어져서 서운해했던 스토커가 가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사이버불링이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매장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7년 반 동안 그 어떤 곳에서도 강연 섭외를 받은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내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아프리카TV 뭐 공식 방송 그리고 MC로 섭외를 받은 적은 있지. 근데 그거는 내가 강사로 섭외를 받은 건 아니잖아. 어디 가서 강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심 인문학을 만들게 된 계기는 뭐 이런 경험도 있었지만 평범하진 않았던 내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한 주제들이에요. 특정한 주제에 관련된 경험이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쌓였던 내 생각들을 풀어놓자는 취지에서 만든 컨텐츠고요. 근데 그러면 그거를 그래 2015년부터 했으면 됐어요. 근데 제대로 추진을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컨텐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성이나 행동에 영향을 갈 수도 있는 컨텐츠예요. 인문학 컨텐츠가 사람인자 그럴 문자잖아요. 휴먼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갈 수도 있는 학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컨텐츠가 파괴됐던 적이 있어요.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SNS나 뭐 유튜브나 내가 진행했던 그 아프리카TV 생방송 원래 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 언행을 비꼬아서 괴롭히는 거예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네가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비꼰 거예요. 그래서 괴롭힌 거야. 그래서 2015년 그 당시에는 이 컨텐츠를 정신을 유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한두 사람으로부터 몇 년 동안 시달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015년에 있었던 모종의 사건에 대해서는 2017년 겨울이 되어서야 나에게도 어느 정도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다른 피해자가 나를 또 다른 가해자로 오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다른 세미나에서 그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찾아와서 혹시 김승훈 씨 아니세요? 하면서 혹시 이 활동 예전에 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나한테 뭔가 책임을 물으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어디 따로 어딘가에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내가 나도 피해자다? 이 사람한테 나도 피해자다 해가지고 결국 그 가해자 학생이었거든. 그 당시에 학생이었는데 결국 그 학생이 일을 크게 벌렸나봐. 그래가지고 나랑 공동대표였었던 사람도 안타깝네요,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라고만 답을 보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온 거야. 어쨌든 그 공동대표였던 사람을 그 일들이 내가 커리어가 망가진 이후에 어딘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적은 있어요. 서로 인사는 안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 사실이 밝혀진 건데 나한테 사과를 안 하더라고. 나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사과할 법도 한대요. 나한테 사과를 안 하는 거야. 지금 그 사람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자기가 원래 하고 있었던 강연 컨텐츠들 가끔씩은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나보다 영상을 자주 올리진 않는데 나보다 구독자가 많더라고. 뭐 그 전부터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니 뭐 나보다 구독자가 많을 수는 있겠죠. 근데 나한테 뭐 따로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한다든가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그래도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그런 거에 피해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한테 사과한다 뭐 이런 사과 얘기도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평판이 개선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극소수 일부 사람들이 계속 스토커가 있었고 그때 나하고 관계가 멀어져서 서운해했었던 사람이 계속 스토커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내 활동에 있어서 자신감을 깎아내릴 정도의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부 강의 끊기고 나서 나는 계속 몇 년 동안 유튜브를 했는데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인지도를 크게 늘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 모종의 사건 때문에 나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들 내가 당시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들을까봐 그 사실을 알고 나를 멀리하게 될까봐 그래서 연애도 못했어요. 당연히 뭐 강연 섭외 이런 것도 안 됐으니 경제활동이 뭐 망가졌겠죠. 지금도 그때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기는 해요. 물론 다른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아주 끊어진 건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쳤는데 2019년 겨울에 또 심하게 나 괴롭힘을 당했었어요. 그 직후 찾아온 게 뭐였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어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안 그래도 나는 비즈니스 연결해줄 사람들 다 잃어버렸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동안 물리적인 거리도 멀어지겠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 자체가 그냥 멀어지고 나는 요즘 뭐 고립 청년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나는 아예 뭐 연락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특정 집단에 한해서는 나는 고립된 신세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인맥들 관리하느라 뭐 그냥 자신의 팬들을 모아서 뭐 비대면 뭐 줌 켜고 화상회의 하고 하면서 뭐 아니면 뭐 유튜브로 생중계 해가지고 뭐 자기들은 팬들 채팅창을 모으고 뭐 그러겠지만 존재감 과시하겠지만 내가 뭐 그런 오프라인에서 나를 그렇게 내 강의 한다 생방송을 한다면 봐줄 사람이 있겠냐고 그렇게 볼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나는 역사를 전공했었으니까 그래서 사신역사 컨텐츠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원래는 좀 인문학 컨텐츠를 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아프리카 TV에서 내 선배 BJ로 생각하고 있는 한나님이 있죠. 지금도 가끔씩 방송하면서 또 인터넷 강의도 찍으면서 활동하는 분이 있어요. 한나님이 역사 컨텐츠로 유튜브를 하고 있길래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 해서 나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활동을 시작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가끔씩은 나랑 한나님이 교류도 있었죠. 지금도 서로 SNS는 자주 보면서 서로 응원은 해주고 있는 사이라서 그런 선후배 관계죠. 어쨌든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는 계속 유튜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역사 컨텐츠만 다루면 사람들이 사실 잘 안 보잖아 나 같은 무명인 사람한테.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돈 버는 거 관심 있고 계속 물가 올라가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 뭐 이런 거나 관심이 있지 역사 컨텐츠만 하면 이게 관심이 있냐고. 그래서 인문학 컨텐츠를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게 이 사심 인문학 컨텐츠를 복원을 하기로 했어요. 원래 이 처음 생각은 지난 겨울에 했어요. 단계적 일상을 회복 들어가는 그 시기에 했었는데 이 컨텐츠 복원 과정에서 힘들었던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지. 안 그래도 우울증을 달고 살았는데 그 사건 이후 우울증이 심해졌죠. 뭐 그전에도 있었는데 2015년 그 사건 이후 진짜 심해져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세상에서 뭐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막 만나고 그러면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좀 멀어진 사람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다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린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블루까지 온 거야. 내가 유튜브에 코로나블루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몇 번 한 적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첫 번째 강의도요 원래는 내가 2021년 11월에 처음 녹화를 했어요. 근데 첫 강을 녹화하고 나서 멘탈이 너무 심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이 계속 진행하지 못했고 그 와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 시즌이 된 거지.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안타깝게 소수점 퍼센트의 차이로 낙선을 했었죠. 그래서 후유증까지 온 거야. 막 여자친구하고 헤어진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해요. 가끔 주제를 진행하면서 좀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좀 약간 뭐 목소리 톤이 올라간다든지 뭐 말이 빨라진다든지 말이 좀 뭐 헛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나도 사람이니까 최대한 좀 불필요한 말들은 좀 잘라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할게요. 일단은 이 컨텐츠를 장기적으로 책을 쓸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물론 사신역사도 책으로 낼 거예요. 한나님이 역사 스캔들 책으로 냈듯이 나도 이제 책으로 낼 예정인데 물론 이제 사신역사 같은 경우는 이미 영상으로 다뤘던 주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좀 약간 이야기들을 붙이면 글로 정리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번 사신 인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리 책을 쓸 생각으로 원고를 써놓고 그 원고를 토대로 이 원고를 좀 보면서 일종의 강의 아니죠? 이거를 보면서 영상을 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심 인문학은 아예 각 주제에 따라서 글이랑 영상을 동시에 제작을 해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강의 안이 글로 엮여서 블로그에 올라가겠죠? 뭐 브런치에 올라가든. 그러면 왜 이 컨텐츠에 7년 넘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시작하는가 하고 물어본다면 이유가 충분하죠. 내가 스토커한테 시달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작년 가을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코시국 전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그래 이 영상 또 뭐 비로그인으로 볼 수도 있어. 비로그인으로 보고 나서 자기들이 찔려가지고 나한테 내 전화번호 아는 사람은 나한테 뭐 전화로 협박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SNS 뭐 빌려가지고 그래 쪽지 악플 폭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뭘 어떻게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스토킹 행위로 고발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일은 스토킹으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스토킹 관련된 컨텐츠 올리는 그 릴카님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는 있는데 아마 예전의 일들에 대해서는 스토킹으로 소급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솔직히 난 그게 서러워요. 내 7년 반의 세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사심 인문학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역사
이야기를 소재로 약간 좀 역사적인 방향보다는 뭐 인문학적인 방향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실 역사랑 인문학이 그렇게 큰 갭은 없어요. 사회 이슈를 소재로 인문학 컨텐츠를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재로 쓸 수도 있어요. 지태서재라는 컨텐츠가 따로 있지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경험, 아니면 뭐 연애 이야기, 연애하면서 있었던 경험, 뭐 이런 걸 소재로 쓸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연애를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누군가는 만나봤어. 물론 마지막 연애 이후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긴 하겠어요. 어쨌든 이 컨텐츠는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했던 주제들을 추가를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룰 거고요. 아마 내가 죽기 전쯤에 종강할 수도 있어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모리라는 사람이 본인이 죽기 전까지 뭐 화요일마다 1:1 과외를 했던, 그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뭐 내가 죽기 전까지 이 강의를 계속할 수도 있어.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죽기 전쯤에 종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강의가 꾸준히 올라올 수 있으려면 사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을 줘야 돼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는 것 자체가 관심이 될 수가 있고요. 지태TV 교육 채널은 멤버십을 열었어요. 멤버십에 가입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한테는 추후 오프라인 초청 강의 이런 거를 나중에 내가 명예를 회복해서 하게 될 경우 따로 혜택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우선 예약을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진짜 엄청난 금액으로 VIP 후원을 해주는 그 멤버십 완전 VIP 분들한테는 아예 그냥 좌석을 줄 수도 있어요. 혹시 다음 강의 주제로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다음 강의 한다고 장담을 못해요. 왜냐면 다음 주제도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다음 주제에는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는 주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나서 내가 진행을 해도 되겠다 싶은 주제를 언젠가는 흐름에 맞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내 채널에서 이 주제를 다루면 좀 논란이 있겠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만 다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성인 여러분들, 아 여기서 지성인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지태TV 구독자들에 대한 애칭이에요. 지식과 감성을 보유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지성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